네,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완성차 업체 다섯 곳의 7월 판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. 현대차와 기아, 한국GM, 쌍용차, 그리고 르노코리아입니다.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.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. 약 2년여간 지속되어온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하반기 판매가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해외시장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는데요.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1.1% 줄어들었지만 해외 판매가 8.9% 증가했다고 합니다. 현대차의 경우에는 전체 판매량이 4%, 기아는 6.3% 증가를 했는데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내수와 해외시장 모두에서 6% 이상 증가세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. 하반기에는 아이오닉6와 신형 그랜저를 출시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. 또한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신형 SUV 토레스 출시로 인해서 판매량이 19개월 만에 1만 대를 돌파했다고 하고요. 이 완성차 업체들 하반기에는 생산 물량 확보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또 하반기 실적과 또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가 빠르면 2030년에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지난달에 이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하는데요. 주요 글로벌 생산 기지를 무인화한다는 목표로 이 생산 공정을 100% 자동화 기계로 가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이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 인력난을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. 이 국내외 인력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. 한편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이나 산업용 로봇 분야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은 지난해 약 18조 원 규모에서 2026년에는 37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. 어제도 로봇 관련주들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KT의 시가총액이 2013년 이후 약 9년 만에 처음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조 원을 재탈환했습니다. 올 들어 코스피가 18% 하락한 가운데에서도 26%나 상승을 했고요. 통신 3사 중에서 나홀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기존 주력인 통신 사업에 AI와 디지털 전환 등 신사업을 대거 더한 디지코 전략이 주요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. 최근에는 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선전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 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헤이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.5% 증가한 4,879억 원으로 실적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. 이 디지코 사업 비중을 더욱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또 앞으로의 전망과 흐름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CJ제일제당이 브라질 아미노산 공장 증설에 약 2,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. 이 고부가가치 품목 중 하나라고 하고요. 올해 초에 발표했던 연간 신규 설비 투자 1조 원 계획의 일환이라고 합니다. CJ제일제당은 식품뿐 아니라 이 바이오 사업도 사업에서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요. 현재 그린 바이오 시장에서 5개 품목의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. 지난 1분기에는 이 바이오 사업의 매출액이 39%, 영업이익은 128% 증가하면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. 또한 이번 투자가 또 어떻게 실적에 영향을 줄지 이 바이오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도 모두 살펴봤습니다.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.